가득한 8월도 어느새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서늘한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름 더위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8월 넷째 주 주양 영상 광고 김지원 집사가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주일 1부, 2부, 수요, 금요 예배, 새벽 예배에 좀 더 힘을 쏟아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9월, 10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큐티책을 목자가 구입하여 모건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교사가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번 큐티책은 내 돈 내 산 이벤트로 진행합니다. 내 돈 내 산이란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이번만큼은 목자나 교사에게 협찬받아 하는 큐티가 아닌 내 돈 주고 내가 산 큐티책으로 영의 양식을 채웁시다. 코로나 4단계를 이기기 위한 슬기로운 4단계 온라인 예배 캠페인. 오늘은 어떤 슬기로운 소식인지 궁금한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닮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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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제네요 닮아가요 닮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전해요. 보고 싶은 우리 지향 가족들 생각만 해도 보고픈 마음에 코끝이 찡한데요. 이번 주 반가운 얼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도님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바이 이대상입니다. 제가 무사히 전역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다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영숙 집사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며 모두 건강 챙기시고 힘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병대에 막 전역하게 된 22살 정다혜 목장 청년 박예찬입니다. 군대에 막 전역한 만큼 남은 군인 정신으로서 주양교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세신자 손선미입니다. 문선의 집사님 전도로 주양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이정필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었습니다. 지난주 현장 예배와 온라인의 모습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크기와 5분 말씀 선포를 하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인간의 만남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인생에 생기가 부어지는 이곳은 여러분의 지향입니다. 네.